우리 임재근 국회의원님 인사 한 말로 모시겠습니다.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. 감사드립니다. 이렇게 많이 오셔서 축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또 바쁜 중에 의원님들 오셔서 이 선거 중간인데 오셔서 이렇게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오경 의원님도 가세요. 가셨는데 또 의견은 못 가고 있어서 내가 가라고 서럽게 주는 거예요. 의원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저는 짧게 이야기하겠습니다. 우리 안기령 후보가 굉장히 젊고 또 저는 예쁘다는 말을 안 하겠습니다. 다른 사람들이 그런 말 하면 좀 기분 나빠서. 젊고 똑똑하고 여성이고 그래서 저는 너무나 좋습니다. 그리고 우리 당원들이 모두 힘을 합해서 지금 돕고 있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또 한 가지 우리 안기령 후보는 체력이 좋습니다. 퇴근 인사를 하는 것도 하나 지쳐 보이지 않는 그런 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더 열심히 하고 있고 또 주변에 우리 당원 동지들이 열심히 돕고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 도봉이 새로워지고 4월 10일 도봉의 봄을 맞이하고 꽃이 활짝 피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. 여러분 이럴 때 박수 쳐야 되는데 우리 도봉갑이 앞장서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민주주의 회복하고 도봉 발전에 앞장설 우리 안기령 후보를 여러분들 꼭 많이 도와주시고요. 도와준다는 게 여러분들이 나 하나 안 가도 안기령이 되겠지 이게 제일 위험한 겁니다. 이런 생각 가지시면 안 돼요. 나부터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 모두 투표장에 가서 안기령을 찍어야 승리합니다. 맞죠 여러분? 그런 말씀을 꼭 부탁드리고 싶었습니다. 그래서 4월 10일 날 안기령을 국회의원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잘 써먹어야죠. 아까 그 정청래 의원이 그랬죠. 의정활동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. 똑똑하고 학습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배운 것을 꼭 실천하고 하는 안기령 국회의원 꼭 만들어주세요. 고맙습니다.